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사태가 이런 불거지고 난 다음에 1조 5천억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정부가 1조 5조 원 투입, 주로 예비비를 두 차례 이름들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급제도, 지난달 말 기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 아마 선지급 형식이겠죠. 두 차례 걸쳐 편성된 예비비 1490억은 6월 중순 820억, 지금 돈이 별로 없을 건데 나라에,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 1490억,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 급여의 30%를 우선적으로 지불해 주는 선지급제도 3600억,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매월 지급해온 건강보험 선지급금 두 차례 걸쳐서 편성된 예비비까지 더하게 되면은 전공의 공백에 따른 병원 붕괴를 막기 위해서 1조 5천억 정도의 건보재정과 국고가 투입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 증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6월까지 여러분들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1조 5천억 정도를 집어넣은 거죠. 사립병원들은 전혀 여러분들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빅6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안 한다 해가지고 선지급금 같은 것도 지불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책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공의들 복귀해달라 또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김국일인가 하는 그런 저 지원가는 그냥 전문의 중심병원, 관료들은 거의 뭐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 그냥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그냥 떠드는 것 같아요.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조경 얼굴은 좋네요. 전공의들 복귀 용기해달라 뭐 이렇게 환자들이 전공의 한 명만 돌아와도 기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가 돌아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전공의 안 돌아오니까 아직까지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환자들은 단 한 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달라. 전혀 호소력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턱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전공의들이 없는데 전문의들이 어떻게 중심이 되는, 그 돈은 또 어떻게 동원할 겁니까? 신규 전문의 배출이 비상인데 정부 대책은 전문의 중심 병원인 겁니다. 관료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9월 중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시범 사업을 지금 벌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이 양반들도 뭐라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서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에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로지원 갈론사 지원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은 9월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런 조경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뭐 현재로선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기정사실화 해야 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사태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언론들이 지금 이제 방향을 선회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이제 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그런 화살을 지금 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들이라는 것이 초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쪽으로 방향이 선회돼 가지고
혼자서 여러분들 욕을 먹지 않고 무리가 함께 여러분들 가면은 안전하니까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냥 전부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까부시겠죠. 까발기고. 그런데 문제는 윤 정부가 처음부터 정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고 합법적 절차를 다 무시한 그런 의료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하겠죠.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고 권력에다가 압박을 가하겠죠. 언론들이란 게 여러분들 딱 이렇게 가다가 하사를 하나가 맞지 않고 전부가 여러분들 함께 달라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하이에나가 되거든요. 그게 정치적 동기하고 여러분들 버물려지고 그다음에 정오심 미움 그런 감정하고 여러분 더해지게 되면 폭발리기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